네, 그럼 오늘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볼까 봐요. 오늘 날씨 많이 추우셨죠? 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 시간도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일찍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 시간까지 9가지 유형을 살펴봤는데 조금 유형을 좀 찾으셨나요? 아니면 어떠세요? 찾았어요? 나는 내 유형을 좀 확실히 찾았다 하는 분. 확실차. 네. 근데 사실 지금 몇번 수업을 듣고서 내 유형을 확실히 찾았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성격대로 살아오신 분들은 내 성격이 딱 눈에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저희 대학원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대학원 오기 전부터 해서 애니어그램을 거의 뭐 5, 6년은 배웠고 뭐 10년 가까이 배운 분들 중에서도 자기 유형을 못 찾은 사람들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내가 못 찾았다고 해서 내가 수업을 잘못 따라가고 있거나 뭐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런 생각은 마시고 계속 열심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같이 배울 내용은 이제 날개와 화살표라는 주제로 배워볼 건데요. 이제 이 날개와 화살표는 9가지의 그 특성을 조금 알아야지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좀 접해보시거나 들어보신 분들 중에 나는 3번 유형인데 2번 날개를 써. 뭐 4번 날개를 써.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유형을 찾고 양옆에 날개 중에 내가 어떤 걸 쓰는지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같은 유형이라도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3유형인데 양쪽에가 날개예요. 그럼 3번의 양쪽은 뭐가 있죠? 2번이랑 4번 있죠. 그러니까 2번 날개를 쓰는 3유형이랑 4번 날개를 쓰는 3유형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유형을 찾고 유형에서 조금 더 세분화된 내용을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날개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리면 먼저 각 유형 양 옆에 내재된 에너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유형, 네? 여기 지금 저희 교재로는 네, 109페이지 보시면 돼요. 108페이지. 그래서 각 유형 양 옆에 있는 에너지인데 예를 들어서 9번 유형이면은 양옆에 에너지가 뭐죠? 1번이랑 8번. 2번이면 1번이랑 3번. 그리고 뭐 7번이면 6번이랑 8번. 이런 식으로 양옆에 있는 게 날개예요. 근데 내가 3유형인데 가끔씩 그런 분들 있어요. 내 날개가 9번이야. 그러면 그게 날개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3번 옆에는 2번이랑 4번 있죠. 네. 그래서 날개는 간혹 가다 제일 높은 점수가 나온 게내 유형이고, 그 다음이 내 날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양옆에 있는 거다. 양옆에 있는 거. 그래서, 네, 양옆에 있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날개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사용을 해요. 왜냐면, 내 가까운 곳에 있는 에너지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걸 사용하게 될 때도 있고, 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도 있는데, 왜 이걸 사용하냐면, 내가 그각 유형에, 내가 만약에 3번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성공에 되게 집착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2번 유형이면 뭐에 집착할까요? 남을 돕고 사랑하는 거에 집착하죠. 9번 유형은 평화를 지키는 거에 집착을 해요. 근데 그런 집착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적응하기가 힘들 때그 양옆의 에너지를 차선으로 끌어다 쓰는 거예요. 조금 더그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비유를 들자면 그새 몸통이 내 유형이고 양쪽에 날개가 있어서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날개를 써서. 근데 어떤 학자는 이 날개 이론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헷갈렸어요. 아니 누군가는 날개가 맞다 그러고 누군가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거를 그냥 나를 성찰하는 도구로만 그냥 쓰면 돼요. 네. 굳이 막, 나 날개를 못 쓰지? 막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에너지를 끌어다 쓰고 있는지 보이면 보이는 대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가지 유형의 날개를 볼 텐데요. 오늘은 1번 유형부터 이제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1번에 구날개, 1번에 이날개, 이렇게 있죠, 날개가. 그러면 이게 애니어그램은 뭐 유형별로 뭐 예를 들어서 3번은 성취주의자다, 뭐 4번은 예술가형이다, 7번은 낙천주의자다. 그리고 이렇게 날개마다 또 정해져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을 외우는 거 가끔 간혹가다 이걸 외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마다 사실 적어놓기 나름인 거예요. 선생님들이 새롭게 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내가 2유형인데 1유형의 에너지를 끌어다 썼을 때 어떤 나는 내 마음은 어떤가? 그거를 보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뭐 사회 변혁을 주장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 아, 1유형이 굉장히 이상적인 기준이 있고 그리고 공동체적이고 그리고 무언가 사회를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개혁가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사람을 사랑하는 이번에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아, 사람들을 위한 봉사하고 개선하는 에너지로 쓰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에너지가 확장되는 그 느낌만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1번 유형부터 볼 텐데 아, 나는 좀 1번 유형인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냥 뭐 지금 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1번인 것 같다 했는데 다음 시간 2번이라고 해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까지 내가 1번인 것 같다. 하면 1번은 9번이나 2번 날개를 써요. 그러면은 여기서 볼때 1번이 9번 날개를 쓰면 장형이 1번이 장형이잖아요. 장형이 장형의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거고 1번이 2번 날개를 쓰면 가스명의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이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사람한테 많이 초점이 가 있을까요? 2번,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가스명의 에너지를 쓰니까 조금 더 사람들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겠구나. 근데 그 1번의 이상주의적인 원칙과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9번의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9번은 전체를 보는 에너지잖아요. 어떤 개인적인 사람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체의 공동체를 보는 그런 에너지가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9번 날개를 핀 1번 유형을 먼저 보면 이상주의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틀리지도 않고 다 좋은데 뭔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뭔가 이상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그 1번의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거 아시죠? 1번이 굉장히 원칙적으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1번이. 아니, 머리형 아니에요. 장형이에요. 왜, 근데 가끔 1번들은 자기가 머리형인 줄 알아요. 왜냐면 항상 내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 원칙을 고민하고 실행을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머리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머리형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머리형들은 사실 실제적인 정보랑 지식을 습득을 해서 내가 현실에서 실행할 수 있는 원칙을 세워요. 근데 1번들이 머리형이 아니라는 게 사실 이상적인 기준인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항상 나도 못,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내가 지켜봐도 주변 사람이나 사회가 그만큼 다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1번이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그 1번의 높은 기준에 9번의 넓은 평화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조금 더 느긋하죠. 네, 9번의 특징이 더해지는 거예요. 9번이 되게 느긋하고 차분하고 수용적인 거. 그런 성향이 더해지는 거고 원래 1번이 굉장히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작은 거에 많이 관심을 갖는데 9번의 에너지가 더해져서 전체적인 조화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적인 책임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9번들은 항상 이 전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희 지난 시간에 왔던 교수님 있죠? 교수님이 9번 유형이신 거 아시죠? 교수님 항상 다 같이를 생각해요. 다 같이.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우리 다 같이 할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추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더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유형의 어떤 높은 기준에 그 9번의 순수함이 더해지니까 정말 이상적인 어떤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 저건 맞아. 맞고 틀린 거 없지만 뭔가 현실적으로 이루기는 어려울 것 같다. 는게 있고 조금 더 게으러질 수 있겠죠. 9번의 에너지가 더해지니까. 원래 1번은 어때요? 성실하죠. 굉장히 성실하고 개미처럼 책임감 강하고 일관성 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9번의 에너지가 더해져서 좀 게을러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은 그 2번 날개를 펼친 1번 유형인데 사회 개혁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1번의 에너지에서 9가 더해졌을 땐 사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 2번의 에너지가 더해지면 직접 사람들, 현실에서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에 많이 초점을 맞춰져요.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온 예가 뭐냐면 이게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새마을운동이 많은 예로 나와요. 이제 그런 활동들이 사실 어때 그 새마을운동은 사람들의 어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이었죠.
근데 그 활동의 어떤 기준이나 원칙은 박정희 대통령의 기준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좀더 삶의 질을 높여 줄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활동으로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비교해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날개 찾을 때 그냥 내가 9번인가 9번을 쓰나 1번을 쓰나 하면 되게 어렵고 이두 개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좀더 쉬울 것 같아요. 이 2번 날개를 쓰는 1번은 조금 더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고 남을 잘 도와주고 따뜻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배려심도 있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를 좋아하고 뭔가 1번인데 9번 날개를 쓰면 이상주의적이란 느낌이 들지만 2번 날개를 쓰는 1번들은 되게 이타적이고 배려심 많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장형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배워서 그렇진 않지만 장형들의 원래 기질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혹시 내가 장형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어때요? 실제 그러신가요? 실제 그래요? 아, 저는 가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가스명들은 사실 사람들이랑 만나는 게 낙이고 또 사람들이랑 이렇게 뭔가 교류하는 게또 인생에 가장 살맛나는 일이고 한데 장형들은 정말 솔직히 자기 에너지를 보면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귀찮고 굳이 내가 어울리지 않아도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울리지 않고 싶대요. 그래서 이거랑 좀 다른 차이가 있는 거죠. 가스명의 에너지가 끌어졌을 때랑 아닐 때 조금 더 사람한테 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장형들은 말할 때 보면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도 좀 무뚝뚝하고 약간 투박한 표현들이 많아요. 가스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정하고 뭐 다정다감하고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말한다면 장형들은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명들이 이걸 몰랐을 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나 싫어하나?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 네. 그래서 1, 2형을 이렇게 봤고요. 다음은 이유형을 볼 건데 내가 이유형인 것 같다. 좀 여지까지 봤을 때, 여기 두 분이나 계시네요. 그래서 이 2번이 1번의 에너지를 끌어다 쓸 때, 원래 2번이 남들을 굉장히 돕고 사랑하고 이런 거에 이제 많은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1번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내가 남들을 도와야 되는 게 나의 사명이고 책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봉사자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2번이 3번의 에너지를 끌어다 쓸 때는 그 3번은 뭔가 성공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관심받고 그런 야망이 있고 그런 에너지를 끌어다 쓰다 보니까 그거랑 좀 다르게 1번 날개를 쓰는 사람보다 좀더 사교적이고 네 사회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느낌적으로 1번 날개를 쓰는 2번이랑 3번 날개를 쓰는 2번이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사교적일까요? 이둘 중에. 네, 3번 날개를 쓰는 2번이 좀더 사교적이고 조금 더 활발하고 왜 그럴까요? 네, 가스명의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거랑 장형의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둘다 2번이잖아요. 둘다 2번이니까 남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하겠죠. 근데 이 1번 날개를 쓰는 2번은 남들이 몰라주는 일 있잖아요. 뭐 누군가는 되게 어려워서 기피하거나 남들은 쉽게 하기 어려운 일을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누가 몰라주더라도 그거에 대한 내가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반면에 3번 날개를 쓰는 2번들은 조금 더 인정받고, 그러니까 2번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해지니까 어떻겠어요? 내가, 야망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을 조금 더 남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둘다 누가 더 잘못되고 잘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기질인 거예요. 네. 두 사람의 장단점이 다 있죠. 네. 그래서 보면은 조금 더 1번 날개를 쓰는 2번 유형들이 좀 진지하고 어떤 활동의 목적 의식이 조금 더 뚜렷하게 있고 그 활동 자체가 나한테 의미가 있고 하면은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과도한 책임감, 의무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원래 2번이 자기 욕구를 많이 억압하잖아요. 나보다는 항상 남이잖아요.
근데 1번의 에너지가 더해지니까 어떻겠어요? 더 자기의 욕구를 억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3번은, 3번 날개를 쓰는 2번은, 어떤 활동에 대한 진지한 목적의식보다는 이게 조금 더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 있고, 눈에 띌수 있고, 내가 조금 더큰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그 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1번 날개를 쓰는 2번들은 누군가 내가 하는 거에서 막 지나친 관심을 보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성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번 날개를 쓰는 2번들의 사례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집에 그일 도와주시는 이제 도우미 분들 있잖아요. 도우미가 오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1번 날개 쓰는 2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항상 이 아주머니한테 뚝배기에 찌개를 끓이고 밥을 이렇게 차려서 항상 대접하고 그랬대요. 그게 자기 의무감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항상 2번들은 누군가를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상황이 될 때, 여유가 될 때가 아니라 항상 그 아주머니가 오시면 내가 그렇게 밥을 대접해야 된다는 의무감. 그런 식으로 사람을 돕는 거죠. 근데 이 3날개를 쓰는 2번의 사례를 보면, 조금 더 야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2번 날개를 쓰는 3번 날개를 쓰는 2번들이 예를 들어 뭐 대학원 진학을 한다거나, 아니 어떤 목표를 가지고, 3번이 되게 목표주의적이잖아요. 어떤 거를 성취하고 이뤄내기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는, 조금 더 외향적이고 야심이랑 자신감이 있죠. 혹시 두 분은, 아까 손 들어주신 두 분은, 둘 중에 좀 어떤 게 가까우신 것 같아요? 네. 네. 아, 네. 네. 아, 네. 그게 있죠. 그게 성격인 거예요. 그죠? 네, 성격대로 사는 건데. 네, 저기 선생님은 어떤 거에 좀 가까우지? 아, 그러세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셨어요? 네. 네. 아, 네. 맞아. 2번.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 보면은 딱 차이가 있어요. 이 3번 날개 쓰는 2번들은 막 집에 안주인이라고 써 있는 게 사람들을 막 초대해가지고 막 파티도 막 열고 밥도 막 대접하고 막 그래요. 조금 더 사교적이죠. 근데 1번 날개를 쓰는 2번은 그런 건 없어도 조용하게 뭔가를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지금 2유형까지 봤고요. 다음은 3번 유형인데 혹시 내가 3번 유형인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세요? 어머, 여기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혹시 그럼 주변에 3번 유형 있는 것 같다. 내 가족이나 뭐내 가까운 사람 중에. 이게 원래 좀 애니어그램 처음 배울 때는 그렇더라고요. 주변에 누가 하나 있어야지 좀 관심이 가요, 그 번호에. 왜냐면 그 사람과의 뭐 이해되지 않는 거나 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관심이 가는데 이 3번은 매력적인 사람, 전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2번 날개를 쓰는 3번은 3번이 되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싶어 하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자기의 이미지를 어필을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례가 뭐가 있냐면 뭐 항상 마당발처럼 어느 모임에나 가서 참석을 하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랑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이 3번이 굉장히 목표지향적이고 자기 어떤 목표를 딱 세우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그 와중에 2번 날개를 쓰는 3번들은 사람들도 챙기느라 바쁜 거예요. 네, 그 2번의 에너지를 끌어다 쓰니까 사람한테 가는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오지랖이 넓어요, 3번인데도. 2번에 그 오지랖이 와서. 그래서 뭔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걸 좋아해요. 2번 날개를 쓰는 3번들은.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 2번들도 사람들 뭐 알려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도와주고 알려주고 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2번이랑 3번이랑 차이점 뭘까요? 혹시 맞추실 수 있을까? 2번도 사람들한테 뭔가, 2번도 인정을 받고 싶어요. 2번, 3번, 4번은 인정 못 받으면은 이 세상 살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예, 이거 사실 조금 더 공부하다 보면 내가 정말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 2번은 자기 걸다 내줘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어떤 거 하나도 안 남기고 자기 걸다 내줄 수 있는 게 2번이에요. 근데 3번은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런 거를 히든 카드라나? 정말 자기 거 있죠. 그건까진 안 줘요. 도와줘도.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들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게 뭐냐면 만약에 3번에 2번 날개를 쓴다. 그렇다고 2번처럼 행동한다는 게 아니에요. 2번이 2번 날개, 야, 2번이 2번의 에너지 쓰는 거랑 3번이 2번 끌어다 쓸 때는 달라요. 왜냐하면 몸통은 뭐예요? 내 유형인 거예요. 거기서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달라요. 그러니까 3번이 아무리 겉으로 사람들을 도와줘도 사실 그 사람은 자기 건 있어요. 자기 건 있는 거고. 그래서 2번들이 제일 억울한 게 뭐예요? 나는 저 사람한테 모든 걸다 해줬는데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준다. 그래서 섭섭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화살표에서 나오겠지만 8번으로 가서 분노를 하게 되는 게그 지점이에요. 자기 걸 모든 걸다 줬는데. 3번들은 그렇진 않아요. 사실 3번들이 남을 도와주는 것도 나 이만 난 능력이 있다. 잘난 체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네? 아, 좀 실속 있어요. 2번보다 실속이 있어요. 3번들이. 네, 그렇고 다음은 이제 저희가 아, 이거 안 넘겼구나. 이제 4번 날개를 쓰는 3번은 이제 전문가라 그래요. 이게 3번이 뭔가를 성취하고 싶어 하는 에너지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일이나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요. 근데 이 4번의 에너지는 뭐예요? 나한테 집중한 에너지. 계속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누구인가. 항상 자기 성찰하는 그 에너지예요. 이게 더해지니까 3번들이 내가 원하는 일을 찾아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정말 나한테 맞는 일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을 정도로 최고로 잘하고 싶다. 그게 전문가죠. 그래서 저는 4번 날개를 쓰는 3번인데, 그래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애니어그램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 애니어그램이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건 아니잖아요.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배운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걸 배워서 뭐 대학원까지 왜 가냐? 아, 대학원 가서 나중에 졸업하면 뭐 먹고 사냐? 대체 얼마나 벌수 있냐?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냐? 막 이렇게 많이 물어봤는데 제가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내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라 그러면 더 적게 하니까 저는 그 저한테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선택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4번 날개 쓰는 3번들이 그래요.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는 건데 그게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거면 그거를 가져와서 자기가 성공시키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2번 날개 쓰는 3이랑 4날개 쓰는 3이랑 둘다 봤을 때좀 차이점 누가 좀더 사람들이랑 잘 어울릴까요? 네. 좀더 활발한 사람들이 2번 날개 쓰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좀 찾으면 돼요. 2번 날개 쓰는 3번이 조금 더 외향적이고 활발하다면 4번 날개 쓰는 사람들은 좀 내성적이고 조금 더 예민하고 그런 느낌이 들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남한테 시선이 가 있기보다는 내 안에 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은 사유형인데 사유형 내가 사유형인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세요? 한 분? 두 분? 여기 두 분이나 계시네요. 이 4번이랑 5번은요, 가장 밑에 있는 에너지예요. 이게 뭐냐면, 정말 그 밑에 있을수록 자기만의 세계에 조금 더 가깝게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위에 있는 에너지는 사실 떠 있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유형을 찾을 때 보면요, 어떤 특징으로 유형을 찾지만 공부하다 보면은, 아, 저 사람 좀 기가 떠 있네? 좀 기가 좀 가라앉아 있네? 이걸로도 좀 유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번이 5번 날개를 쓰면 어떻겠어요? 나만의 세계에 나만의 세계가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5번 날개 쓰는 4번들은 조금 더 창의적으로 자기만의 어떤 색깔을 표현을 하고 이게 굳이 남들한테 인정받아지거나 그런 거에 조금 더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4번은 기본적으로 가수명이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고 관계를 잘 맺고 싶고 하는 욕구가 당연히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있어요. 근데 3번 날개 쓰는 4번보다는 좀 덜하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박진영이나 장미희를 보면 굉장히 귀족 같고 좀 사치스러운 느낌도 있고 남들한테 조금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 남들 앞에 실제로 많이 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3번 날개와 5번 날개의 차이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징을 보면은 이 3번 날개를 쓰니까 4번들이 어떨까요? 자기를 조금 더 성장시키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회에서 활동하는 거에 조금 더 많이 활동을 해요. 5번 날개 쓰는 4번들은 아마 혼자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남들이랑 막 어울리고 내가 사회에서 활동하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을 거고, 반면에 이 사람들은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죠. 그리고 누군가와 경쟁도 할 거고요. 3번의 날개를 쓰니까. 그리고 항상 품위와 야망을 난 항상 고급스럽고, 나는 4번의 마음속에 그게 있잖아요. 난 너네랑 달라. 그 우월감이 있어요. 그 우월감과 열등감이 동시에 있는데, 난 너희랑 다르다. 난 너희와 달라. 나는 이런 품위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그 3번 날개 쓰는 4번 분이 어디 뷔페를 갔대요. 뷔페를 가서 밥을 먹는데 거기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뷔페였나 봐요. 거기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음식을 고르는 것도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여자 정말 품이 있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만한 음식을 골라서 먹고, 뭐 표정이나 자세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우아한 상류층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5번 날개 쓰는 4번들은 보헤미안이에요. 이게 정말 날개가 어떤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가 고급스럽고 한 호텔을 좋아한다면, 이 5번 날개 쓰는 4번들은 무전여행도 할수 있고, 내가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근데 둘다 갈망하는 건 자유예요. 나 있는 그대로의 나의 자유인데, 그게 조금 더 다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 더. 4번에 5번 날개를 쓰니까 더 내성적이고, 좀 5번이 어떤 거예요? 뭔가를 알고자 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적이고, 그런 거고, 사람들이랑 조금 더 떨어져 있죠. 원래 4번이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사람들과 약간 거리를 두는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5번도 그런 게 있는데, 그 에너지가 더해지니까 조금 더 많이 떨어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까 4번 손 드신 분들 중에 여기 두 가지 중에 나는 이거랑 조금 더잘 맞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어떤 거요? 5번이요? 네,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셨어요? 네, 4번한테, 그러니까 인간한테 자유가 중요하지 않은 어떤 인간도 없지만, 이 4번의 자유는, 그러니까 유형마다 자유의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자유는 어떤 의미예요? 편안하게 자유로운 거. 구애받지 않고. 그래서 이 정말 오날개 쓰는 4번들은 굉장히 독특하고, 4번들은 원래 독특하지만, 조금 더 독특한 느낌이 있어요. 5번 날개를 쓰는 사람들이. 왜냐면 3번 날개를 쓰면은 조금 더 사람들을 많이 의식해요. 내가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고,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를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5날개를 쓰면은 자기만의 세계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독특하다고 생각을 들 수가 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 3날개 쓰는 4번들은 어떤 사례가 있냐면 집에서도 드레스를 입고 있다. 네. 집에서도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경우가 있고, 뭐 집에 식탁보나 뭐 어떤 주방기구 이런 것도 남들이 잘뭐안 쓰는 뭔가 독특한 것들 있죠. 흔하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을 들여다 놓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근데 이제 5날개 쓰는 4번들은 뭔가 내가 구속받는 게 싫은 거예요. 누군가 내 삶을 제한하고 그런 게 싫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인 인정이나 지위보다 내가 자유로운 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3번 날개를 쓰면은 3의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야망과 야심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걸 신경 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날개 쓰는 4번들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말수가 적고, 사람들이랑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이제 방에서 음악을 듣거나 책을 보거나 할때 뭔가 마음의 안정감이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저희가 5번 유형을 볼 건데요. 혹시 5번 유형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5번 유형들이 굉장히 공부를 좋아하시는데, 오늘 여기 공부는 안 오셨네. 사실 이제 5번 유형들이 좋아하는 공부는 이런 마음 공부보다는 굉장히 지적인 걸 많이 좋아해요. 남들이 잘 모르는 거 있죠. 세상에 잘 보이지 않고 하는 것들, 너무 신기한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 5번 유형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연말에 많이 하는 송년회. 5번들은 송년회가 굉장히 싫대요. 왜냐면은 맨날 이제 술 먹으면서 작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어제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이러면서 하는 게 굉장히 머리형들은 체력이 막 좋지가 않으니까 내가 거기서 그러는 게 체력 낭비이고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일상의 애기들은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5번들은 보면은 항상 자기가 살면서 못 봤던 거, 그런 새로운 것들을 보는 거에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먼저 4번 날개 쓰는 5번이랑 6번 날개 쓰는 5번이 있는데, 이 4번 날개를 쓰는 5번들은 어때요? 아까 5번 날개 쓰는 4번이랑 똑같이 5에 4의 에너지가 더해지니까, 자기만의 세계에 또 자기만의 세계가 더해지니까 조금 더 세상이랑 더 멀리 떨어진 느낌. 6번 날개를 쓰는 5번보다. 그래서 어떤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펼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스타파주의자라는 게 나오는 게 어떤 사회에서 제시한 뭐 관례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걸 벗어나서 어떤 자기만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실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6번 날개 쓰는 5번보다 조금 더 지적이고 또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6번 날개를 쓰는 5번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느낌이 좀 떨어지죠. 네. 그런 거고, 뭔가 자기가 의미를 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몰입해서 생각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연예인이 누구냐면 가수 서태지예요. 가수 서태지는,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자기만의 고립된 공간에서 거기가 자기 세상인 거예요. 거기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좋다. 그냥 사람들이랑 굳이 어울리지 않아도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해외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었나 봐요. 그분은 해외를 다니면서 그림을 한 100가지를 넘게 모았대요. 모았는데, 이제 그거를 계절마다 이제 마음에 드는 그림을 모은 거죠. 그거를 이제 집에 이제 걸어놓고 감상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그림이랑 대화를 나눈대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5번, 4번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분들한테 나오는 사례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저번에 제가 상담했던 어떤 분은 뭐 공원을 가다가 식물이랑 대화를 나누거나 뭐 강아지랑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게 이제 가능한 분들이 이제 4번, 5번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6번 날개를 쓰는 5번은 조금 똑같이 5번은 공통적으로 뭔가를 알고 뭔가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알고 그래야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6번 날개를 쓰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 더 현실적인 데 사용하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로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 해결하는 거.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뭐 집에 벌레가 나온 거예요. 그 벌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고서 이게 뭐 유해한 성분이 없는지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이게 뭐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네,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벌레라는 거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내 집에서 만났으니까. 뭐 그런 사례들도 있고. 보통 이제 이 5번들이 사람들과 교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혼자서 일하는 직업을 많이 선택해요. 연구원이나 이런 직종에 많이 있는데 이 5번들이 사람들과 어울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하는 활동이랑 연관이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연구실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 있으면 사람들이랑 만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 교수가 뭔가 교재를 내거나 어떤 논문을 낼 때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랑 관련된 사람. 그런 식으로 5번이 만나는 인간관계는 그래요. 네. 제가 5번한테 물어보면은 5번들은 이렇게
내가 만약 5번이에요? 다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겠대요. 그 정도로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도 잘안 느껴요. 5번은 머리형 중에서도 가장 사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몰라요.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5번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혹시 주변에 5번 있으세요? 여긴 안 계셔도? 없으신가? 네, 5번들은 사실 제가 가수명이잖아요. 근데 제가 5번 유형 남자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만나보면은 정말, 정말 진짜 감정 조절을 너무 잘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가수명이니까, 가수명들 어때요? 힘든 일 있으면 누구한테 꼭 말해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뭐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은 5번 유형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내가 도와줄 건?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서 1, 2, 3, 4를 보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아, 이거를 이렇게 감정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힘들었겠다 말 한마디 해주면 될 거를 너무 놀란 거예요. 1, 2, 3, 4를 보내니까.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5번 유형의 이제 좀 특징이에요. 다음은 6번 유형인데요. 혹시 6번 유형인 것 같다 하시는 분? 6번이 없을 리가 없는데? 어딜 가도 있는 게 6번인데? 네,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좀 6번들은 뭔가를 불안함과 걱정이 많아서 뭔가를 많이 알거나 사람들을 만나 의지할 곳을 많이 찾아다니는 편이에요, 6번들이. 그래서 이제 5번 날개 쓰는 6번, 그리고 7번 날개 쓰는 6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이제 5번 날개를 쓰는 6번은 이제 머리형의 에너지, 사고의 에너지에 사고 에너지가 더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기 생각에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딱 뭔가 머릿속으로 정리된 거 외에는 다 방어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초등학교 애들이 소풍을 간 거예요. 유적지를 갔는데 돌 같은데 뭐이 유적은 뭐 제3호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거기 해설하시는 분이 아 여기 돌에는 3호라고 써 있는데 잘못 나온 거고 5호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머리형 친구들은 누구 말을 믿을까요? 네, 써져 있는 걸 믿어요. 그 머리형들은 정확히 나와 있는 거를 안정적인 그런 거를 신뢰해요.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자기가 딱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근데 이제 7유형을 쓰는 이제 6번보다는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요. 이 5번 유형이 상징동물이 뭔지 아세요? 올빼미예요. 올빼미가 숲에서도 이렇게 사방을 다본 CCTV 같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6번이 5번 날개가 더해지니까 그 5번의 에너지를 써서 그 관찰하는 힘이 더 뛰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5번들 있잖아요. 5번들이 사람들에게 있다 보면은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말을 많이 하거나 사람들이랑 뭘 행동을 많이 하진 않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그때 선생님 뭐 체크 난방에 머플러하고 오셨었잖아.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어떤 모습을 다 외우고 있어요.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머리형들은 시각적인 거에 강해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한번본 길을 잘안 잊어먹거나 그런 것도 안전에 대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잘 기억을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7번 날개 쓰는 6번보다는 조금 더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해요. 5번 날개를 쓰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명확한 규칙과 기준이 있는 그런 지식 체계를 선호하죠. 그래서 좀 뭔가 확실하게 근거 없는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형이랑 가슴형이랑 얘기할 때 문제가 뭐냐면 아, 머리형이 장형이랑 얘기할 때는 장형은 머리형은 꼬치꼬치 물어봐요. 왜 그래?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많아요. 그럼 장형은 그냥. 그냥이에요. 그냥 장형한테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갈등이 있고, 머리형이 가슴형한테 막 꼬치꼬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가슴형 그런 거죠. 그걸 왜 몰라? 뭐, 안 느껴져? 약간 좀 그런 감성적인 걸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그런 것들이 있고, 이 7번 날개를 쓰는 6번은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그 7번이 되게 설명 들으셨죠? 한번 사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7번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한번 사는 인생 즐기면 살자. 항상 그걸로 합리화하면서 자기의 고통을 이제 잊으려고 하죠.
그게 이제 7번에 합류한데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해지니까 조금 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기보다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조금 더 외향적인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그 별명도 이제 만인의 친구다. 아무래도 7번의 에너지가 더해지니까 5번의 에너지를 더해진 6번은 굉장히 좀 안전주의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6번이 원래 일탈할 수 있나요? 일탈을 할 수도 있지만 일탈을 좋아하진 않아요. 이제 가던 길로 가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5번의 에너지가 더해지니까 뭔가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 혼자 웅크려서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근데 이 7번들은 이제 바깥을 다니면서 방법을 찾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거고 이 7번 날개를 쓰는 6번들은 이제 뭐 회사에 들어가서도 신입 직원이면 사람들 분위기를 띄우거나 하는 뭐 재간둥이 같은 역할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7번의 에너지가 되게 즐겁 뭐 즐기고자 하는 에너지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사람들한테 많이 쓰죠. 그래서 만인의 친구다. 인기가 참 좋아요. 재주도 많고. 이 원래 날개는요, 20대 중반에 하나를 피고 40대 중반에 또 하나를 핀대요. 네. 이렇다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네.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랬어요. 20대 중반에 한쪽을 피고 40대 중반에 통합이 되면서 하나를 더 핀다. 그러면서 통합이 된다라는 건 있었는데 이게 내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피는 거잖아요. 근데 내 유형만으로 적응이 가능했어. 그럼 날개를 안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사례에서는.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이 나는 여기 날개 잘 모르겠네. 유형은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6유형의 기질을 가지고 사는데 커다란 불편함이 없었거나 이거 내가 어떤 도전을 직면할 상황이 아니었거나 하면은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다음 저희 7번 볼게요. 혹시 여기 7번 유형 계세요? 네?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요, 7번 유형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적응하기 힘든 유형인 것 같아요.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자유롭고 한 사람들인데 우리나라는 어떤 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화살표를 배우겠지만 7번의 스트레스 방향이 1번이거든요. 근데 7번인데 그 스트레스 방향 1번으로 가서 살고 있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 때로 기질을 못 폈을 때 화살표 방향으로 가서 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개 화살표를 왜 배우는 거냐면 내가 그것까지 같이 봐야지 정확히 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3번으로 태어났어. 근데 이걸로 내가 살기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나는 되게 야망 있고 야심 있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인데 집에서는 여자가 무슨 성공이야. 그래서 2번의 날개로 가서 여자처럼 누군가를 돕고 뭔가 친절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았을 수도 있어요. 날개로 살았을 수도 있고 화살표로 살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같이 이제 통합적으로 보는 게좀더 정확히 자신을 볼수 있는 건데요. 이게 7번은 6번 날개, 8번 날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먼저 6번 날개를 쓰는 7번 유형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7번들이 호기심이 많고 아이디어 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어딘가에 가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로 이제 사람들한테 그게 호응을 받고 이제 뭔가 이걸로 뭔가 변화가 있고 해야지 재밌는 거예요, 이 7번들은.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면은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이 7번들이 굉장히 머리 두뇌회전이 빠르고 똑똑해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도 보면은 입사하잖아요. 그럼 인수인계를 받잖아요. 그럼 한 4일 만에 회사가 지루하다 그래요, 벌써. 이미 머릿속에서는 다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오늘 점심 뭐 먹을래 얘기하면서 사실 걔 머릿속은 저녁 그 다음날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빠르다 보니까 뭔가 다 지루한 거예요. 재미가 없고, 시시하고. 그래서 항상 뭔가 자기한테 호기심을 줄수 있는 활동들을 막 산만하게 찾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환미아는 난 이게 재밌어. 한번산 인생 내가 재밌는 거 하고 살 거야. 행복하게 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6번 날개 쓰는 7번들의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끼가 많아요. 끼가 많아서 이제 만능 엔터테이너다 이런 게 있고요. 아무래도 8번 날개 쓰는 7번보다는 조금 더 조심성이 있죠. 성실하고. 왜일까요? 6번 날개를 쓰니까 6번이 어때요? 성실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무언가를 되게 충실하게 하고 하는 에너지잖아요. 그게 더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에너지가 나타나는 거고요. 굉장히 두뇌회전이 빠르고 뭔가 누군가랑 교류하고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7번 유형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 7번 유형 아이들한테 물어본대요. 너 시험 잘 봤어? 잘 봤어. 그런데요. 몇 점이야? 그럼 60점. 이런 거예요. 자기는 그냥 그렇게, 그런 낙천적이고 순수함. 그래서 7번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순수한 거예요. 60점 맞았다고, 잘했다고 막 해맑게 말하는 거에 누구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을 낼 수가 없고. 네, 그래서 7번들이 사람들 매력을 끄는 그런 능력이 있고, 보면은 연예계에서도 보면 7번 유형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6번 날개 쓰는 7번들은 아무래도 좀 사람들 눈치도 많이 보고, 이거 해도 되나? 저거 해도 되나?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는데, 이 8번 날개를 쓰는 7번들은 좀 거침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되게 적극적으로 맞서가면서 실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간혹 이 사람들이 8번으로 찾기도 해요. 워낙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잘 실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거나 계획하는 거 있죠. 머리형이니까 뭔가 계획하고 아이디어 내는 거를 끊임없이 해요. 그거를 실행하고 성취하는 힘이 크고, 그리고 좀 외향적이죠. 아무래도 6번 날개 쓰는 7번보다 외향적이고, 뭔가 사람들을 주도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6번 날개 쓰는 7번들은 그냥 뭔가 불안하고 항상 조심성이 많으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날 끌어주면은 잘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 8번 날개 쓰는 7번들은 확실히 누군가를 끌고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좀더 권위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할때 누가 더 충동적일까요? 8번 날개랑 6번 날개랑. 8번, 그죠? 장형이 조금 더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행동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조금 자기가 원하는 거를 충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제 친구가 7번인데 걔가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고 싶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걔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걔가 원래 7번이 공부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공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네, 7번들이 머리가 좋아서 하면 잘하는데 그거를 집중해서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가려고. 그 기숙사 있는 대학교로 가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딱 목표가 생기면 7번들은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 열정으로 뛰어드는 힘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 하면 8번 날개 쓰는 7번들은 굉장히 진짜 밀어붙여요. 즉흥적으로 잘 밀어붙이면서 그 일을 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또 7번의 사례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제 친구가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친구가 제가 옛날에 사회복지사였거든요. 친구도 이제 복지관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입사했는데 4일 만에 질린 거예요, 그 복지관에. 그래서 막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난 진짜 그만두고 싶다. 너무 지루하고, 아, 여기 재밌는 일도 없고. 근데 이제 걔가 6번 날개를 쓰니까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만두면 당장 돈도 못 벌고, 옮길 직장도 없고, 여러 가지 걱정이 드니까 섣불리 그만두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8번 날개 쓰는 7번이면 그만둘 수 있어요. 보면은 8번 날개 쓰는 7번들은 그만두는 것도 되게 잘 그만둬요.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둬. 그런 거 계산 없이. 근데 걔는 이제 못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걔가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했더니, 6번의 에너지를 쓰니까 막 물어봤겠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어봤더니 3년은 다녀야 된다, 직장은. 그러니까 걔가 3년은 다니는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걔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회사 생활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 소설책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걸 한 달에 60권을 읽었대요. 그러니까 7번들이 자기가 재미없잖아요. 그럼 뭔가에 되게 중독적으로 빠져요. 자기가 재밌는 거에. 그러면은 내가 그랬죠. 한 달에 60권이면 하루에 두 권을 읽었다는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일을 8시간 하고 자는 시간도 있을 텐데 그랬더니 정말 그냥 책만 읽었대요. 그 지루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리고 걔가 결국 그렇게 책을 막 읽다가 나중에 시인으로 등단을 했어요. 걔가 출퇴근길에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시로 썼대요.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시로 쓴 거예요. 시로 썼는데 그게 무슨 뭐 주민참여 예산제에서도 뭐 갑자기 상금을 받고 어디 시인들 그 작품 내는 데 냈는데 시인이 된 거예요, 걔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뭔가를 했을 때 빛이 나는 사람들이 7번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애들한테 창의적이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창의적이면 조금 어떤 불리함이 느껴지거나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랑 그냥 어울려서
내 색깔을 막 드러내기보다는 잘 어울려가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뭐 수능 반대 운동도 하고 이렇게 했던 친구인데 결국에는 이제 시인으로 등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참 7번 에너지인 것 같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할수 있는 능력. 네, 그래서 그랬고 다음은 8번. 이제 9번까지 하고 좀 쉴게요. 혹시 내가 8번인 것 같다 있으세요? 저기 선생님 한분 있으시고 혹시 또 주변에 가족 중에 내 8번이 있다. 선생님이요? 네, 알았어요. 그러면 한번 잘 보실게요, 이거. 우리 이제 7번 날개 쓰는 8번, 9번 날개 쓰는 8번이 있어요. 이제 7번 날개 쓰는 8번들은 이제 장형의 머리형 에너지가 더해진 거잖아요. 근데 어떻다 그랬어요? 7번이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포착 능력이 되게 좋아요. 어느 정도냐면 7날개 쓰는 8번들은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얼굴을 다 외워버려요. 그게 그냥 머릿속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 장형들이 굉장히 감이 좋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고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원래 장형들이 머리를 안 쓴다 그래요. 이게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고를 많이 안 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막 진지하게 생각하는 스타일들이 아니고 어떤 본능적인 감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많은데 이 7번 날개를 쓰는 그래서 좀 장형을 보면 좀 둔하다 저 사람. 그런 느낌을 주지만 8번의 7번 날개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우리 강호동 봤을 때 둔한 것 같아요? 등치는 그래도 딱 봤을 때 굉장히 민첩하고 네, 날렵하고 한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7날개 쓰는 8번은 강호동을 생각하시면 좀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맞서서 그 일을 실현해 나가는 사람이고 아무래도 9번 날개를 쓰는 8번보다 7번 날개를 쓰니까 머릿속으로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뭔가를 조금 더 빨리빨리 하겠죠. 9번 날개 쓰는 사람이 빠르겠어요? 7번이 빠르겠어요? 네, 7번이 더 빨라요. 이게 빠른 정도가 진짜 놀라운 정도예요. 그래서 9번 날개 쓰는 8번들은 누워 드러누워 있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 7번 날개 쓰는 8번들은 막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이 8번이 힘이 얼마나 세요? 네, 걸음걸이도 빠르고 아홉 가지 유형 중에 가장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사람들 만나고 뭐 배우러 다니고 하는 힘이 그 그러니까 진짜 막 다른 유형에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례가 있냐면 7날개 쓰는 8번인데요. 이제 이분이 어떤 아버지 명성에 이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땅히 먹고 살 길이 없어. 길이 없는데 아버지는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이었나 봐요. 근데 자기가 그런 처지라는 게 아버지 명성에 누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빈손으로 이제 집에서 나온 거죠. 이게 빈손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장형의 용기예요. 머리형은 빈손으로 못 나와요. 그쵸?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나간다는 거는 이 험악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 근데 장형이니까 나온 거죠. 나와서 대리운전 기사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뭐 세차장 청소도 하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어떤 백화점의 총괄 매니저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장형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특히 머리형들이 장형한테 하는 얘기. 머리는 왜 달고 다니나. 저렇게 생각 안 하고 행동할 거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그 이천에 도자기 축제를 갔었어요. 저희가 워크숍으로. 근데 저희 장형 선생님이 그 도자기 축제에서 이만한 쌀뜨고 산 거예요. 진짜 이만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이만했어. 근데 이거를 싸다고 사신 거예요. 예뻤어요. 되게 예쁘고 누구나 사고 싶었지만 누구나 못 샀던 이유는 이걸 어떻게 가져가나. 근데 그 선생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머리형 선생님 한분더 있었는데 가져갈 방법이 있으니까 사셨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결제하고 나오면서 무슨 말 하실게요? 어떻게 가져가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뭐잘 이제 장형의 특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뭐야 저 사람 그것도 생각도 안 하고 산 거야? 머리는 왜 달고 다녀? 진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일상에서. 근데 장형의 에너지는 뭐냐면요 그 상황에서도 가져갈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장형이에요. 부딪혀 나가는 게그 사람의 기질이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은 그 선택하는 방식이 더 편한 거예요. 근데 머리형한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너 지금 사. 못 사요. 머리형들은 내가 이걸 어떻게 가져가고 그리고 내가 이걸 사면 지금 돈이 어떻고 뭐 이거 내가 직접 가져가면 얼마나 쓸 거고 뭐 담아놓을 자리는 집에 얼마만큼 있고 이런 걸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끝내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장형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날 본능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애니어그램 배우면은 사람들을 좀 이해하는 게 확실히 좀 생기긴 하는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은 이해가 안 됐죠. 제가 간섭했을 거예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가져가시려고요? 그랬는데, 그냥 뭐, 찾으시겠지? 그런 생각. 아, 군활개를 펼친 판유형을 볼게요. 그럼 이제 군활개를 쓰니까 조금 더 느긋하고 사람이 좀 안정감이 있겠죠. 칠날개를 쓰는 8번들은 7번이 좀 산만한 에너지가 있잖아요. 노홍철 봐봐요.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죠. 좀 산만한 에너지. 근데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모습. 그래서 약간 곰 같다. 그래서 대표적인 연예인이 최불암?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7번 날개 쓰는 8번보다는 좀 내성적이고 좀 여유가 있고 조용한 게 특징이고, 근데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이 8번인데 9번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이 사람 원래 8번은 자기 성질에 안 맞으면 막 뒤집어 엎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고 막 이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인데, 9번 날개를 많이 쓰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9번으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을 때 있잖아요. 참다가. 화났을 때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진짜 그럴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수 없을 정도로? 네, 누구도 못 말려요. 우리가 머리, 가슴장이 서로 화내는 모습이 좀 달라요. 여기 장영 선생님들 화내면 어때요? 네? 확 지르죠? 장영은 진짜 확 지른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더도 없어. 그냥 내질러요, 내질러. 내질러서, 그냥 화가 아니라 분노. 분노가 이게 폭발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무섭죠. 사실 머리형이나 가슴형들은 장형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기가 내가 나보다 더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느낌적으로 알아요. 저 사람 나보다 기가 세다. 장형이 묵직하고 기가 세거든요. 그래서 그 장형들은 순간적으로 잘 내지르죠. 못 참고. 그래서 저 예전에 같이 직장 다닐 때 과장님이 여자분이신데 8번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난 항상 내가 화를 안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자기가. 남들한테.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딱 되면은 이미 가서 화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형의 본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 나도 모르게 거기 가서 이미 화를 내고 있어. 다 내지르고 왔어. 이 8번의 특징이 뭐예요? 난 뒤끝은 없어. 자기 혼자 다 내지르고 금방 풀려요. 또 뒤끝은 없고 꽁한 것도 없어요. 그 순간. 이제 다 지르고 하는 게 이제 8번인데, 이제 9번 날개를 쓰면은 좀 그것보다 느긋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이 있는 거. 그래서 장형들이 갑자기 화를 내면은 집에 뭐 가족들이 꼼짝을 못 한대요.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제 친구가 장형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맨날 술을 먹고 들어오면은 엄마랑 싸우는 거예요. 엄마랑 싸우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보기 싫었겠어요. 맨날 말렸대요. 맨날 말리고 그러지 말라고 하고 했는데, 자기 눈에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이고 슬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제 10대 때부터 그런 걸 보다가 20대에 참다 참다가 그냥 아빠 멱살을 잡고 엎드려,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엎어트렸대요. 그게 장형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참다 참다가 그 분노심을 못 이긴 거예요.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래서,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 힘이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자기도 저질러 놓고 나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아빠가 딸한테 아무 말 못한대요. 아빠가 뭐 하라며 하고. 그러니까 진짜 걔가 집을, 걔가 막내딸이에요. 막내딸인데도 가족들이 이게 기가 다른 거죠. 실제로 제가 직장 다닐 때도 제가 가슴형이고 머리형이면 머리형이 가슴형보다 기가 좀더 낮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저한테 의지한단 말이에요. 직급이 높아도. 그리고 그런 자리를 부담스러워해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자리를. 근데 그 집에서도 걔가 막내딸이지만 걔가 장형이니까 제일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다 엎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자기가 막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참았겠죠. 훨씬 더 전에 엎고 싶었겠지만, 예, 그런 게 아마 장형의 힘이다. 그리고 이제 이 9번 날개 쓰는 8번들은 이제 평소에 이제 할일 없으면 굳이 뭐 밖에 나가기보다는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쉬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8번들이 젊었을 때는 7번 날개를 많이 쓰고 나이가 들면 9번 날개를 좀 자연스럽게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해요.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렸을 때는 막 이것도 배우고 사람들 만나고 놀러 다니고 정말 하루가 24시간이 진짜 멀다하게 막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돌아다니겠다. 누워서 집에 혼자 있는 게 되게 좋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날개 9번 유형을 보면요. 혹시 9번 유형 계세요? 9번 유형은 이제 계시법도 한대. 네. 아, 여기 두분손 드셨고, 2번인지 9번인지 모르겠다. 이게 사실은 헷갈리는 유형들이 있어요. 2번, 9번 헷갈리고, 3번, 7번 헷갈리고, 뭐 4번, 7번 헷갈리고, 이런 여러 가지 헷갈리는 번호들이 있어서 그런 책도 있어요. 헷갈리는 유형,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보는 것도 좋지만 이게 본질적인 동기를 좀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어떤 것 때문에 헷갈려요? 2번이랑 9번이? 아, 그래요? 이게 사실 2번도 그렇잖아요. 남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고 배려하고 잘 챙겨주고 뭐 이런 특징이랑 또 9번도 사람들 잘 배려하고 뭐 친절한 이게 이제 비슷해서 이제 헷갈리시는데 그 동기가 그런 거예요. 2번이 사람들한테 친절한 이유는 뭐예요? 사랑받고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그 동기예요. 근데 9번이 사람들한테 친절한 이유는 뭘까요? 내 마음의 평화. 굳이 복잡한 상황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뭐 김치볶음밥 먹자고 하네? 먹자. 굳이 내가 여기서 다른 거 먹자고 하면은 친구랑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갈등을 최소화하고 싶어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2번들은 고집이 없어요. 나중에 분노는 해요. 내가 내 마음을 몰라줬을 때 내가 베푼 만큼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은 것 같을 때 분노는 하지만 9번들은 10가지 중에 9가지는 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줘도 한 가지는 죽어도 내가 꿈쩍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9번의 고집이에요. 그래서 똥고집이라는 그게 거기서 나온 건데 이 장형이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의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 안에서 자기 힘을 가지고 의지대로 살아가는 건데 8번은 그게 안될때 뒤집어 엎는 거고 힘으로 사람들을 끌고 오는 거고 1번은 자꾸 자기 원칙을 내세우고 잔소리하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바꾸잖아요. 근데 9번은 그런 에너지가 아니에요. 뭔가 밖으로 표출되는 에너지가 아니라서 사람들이 내가 장형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의 의지를 꼼짝 안 하고 지키는 거 있죠. 누가 뭐래도 내가 꼼짝 안 하는 거. 그게 9번이 자기 의지를 지키는 방식이에요. 예. 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셔도 돼요. 뭐냐. 2번은 사랑에 집착을 하고, 9번은 평화에 집착하죠. 그럼 내 인생에서 사랑이라는 게 10점 만점 중에 몇점 중요한가? 몇점 중요하세요? 누군가한테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를 돕고, 내가 누군가한테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게몇점 중요해요? 10점 중에? 네. 9점? 그러면 10점 중에 나한테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게몇점 중요한가?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수치를 매겨서 계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남을 돕는 거는 9점이라고 했는데 평화는 10점이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 아, 내가 조금 더 그걸 쓸수 있겠구나. 근데 굳이 내가 2번이냐 9번이냐 생각하면은 참이 공부가 사실 본질적으로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머리, 가슴, 장의 에너지를 다 쓰니까, 아, 가슴에선 2번 에너지를 쓰고, 장에선 9번 에너지를 쓰고, 내 머리, 가슴, 장인데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거를 느끼는 게 조금 더 많이 느끼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에는 제 유형 찾으려고 별 수작을 다 썼어요, 제가. 제가 3번인데 얼마나 내가 이거를 빨리 찾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다고 찾아지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머리 가슴장 높게 쓰는 거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아 이거에 내 유형이구나 딱 걸려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9번을 보면은 9번은 8번 날개 쓰는 9번, 1번 날개 쓰는 9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8번 날개 쓰는 9번들은 이게 8번에 힘이 더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9번이 갈등이나 그런 걸 싫어해. 복잡한 걸 싫어해. 8번에 힘을 더해서 그 갈등을 중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의 어떤 의견을 힘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사람들한테 주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중재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별명이 붙었고요. 아무래도 좀 강하지만 사람들과 부드럽게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사례에 보면은 여기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분이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오다가 오랜만에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그 9번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 눈치를 살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며칠 만에 나타났으니까 엄마랑 아빠랑 싸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집안의 평화가 깨지는 상황이죠. 그럼
그러니까 9번이 어떻게 하냐면 먼저 아버지가 이제 집도 안 나가시고 엄마한테 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말을 하는 거죠. 그 갈등을 예측을 하고. 근데 사실 이 9번이 아까 이게 도형을 보면 있지만 가장 높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걸다 느낀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굳이야 내가 인식하지 않고 표내지 않는데요. 왜냐? 복잡하니까. 근데 9번은 다 안다 그래요. 저희 교수님이 사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난다 알고 있어. 근데 그거를 굳이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귀찮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9번, 이제 8번 날개 쓰는 9번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친구들 옆에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계를 좀 중재시키려는 노력도 많이 해요. 야, 네가 좀 이해해.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그 갈등 상황을 보기가 힘든 거죠. 9번들이 드라마 보다가 누구 싸우면 채널 돌리고 하는 것들도 사례로 나와요. 그런 게 너무 보기 힘들어서. 그런 사례가 있고. 이 9번들, 장형들의 특징은 이 9번이 8번 날개를 쓸 때, 우리 교수님, 보면은 주식이나 이런 재테크 할때 항상 감으로 사신대요. 이제 장형의 에너지가 더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분석하고 계산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직감적으로 느낌이 있대요. 저는 장형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느낌이 딱 왔을 때 감으로 결정해서 산다. 근데 그게 항상 잘 되더라. 그래서 자기의 타고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머리 형한테 감으로 사라고 하면 머리 형 어떨까요? 네? 머리 형도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감으로 뭘 결정하라 그러면? 아마 정말 밤새 불안할 거예요. 결정해놓고도 누가 떠밀어서 감으로 결정했어. 그러면 머리 형 제가 생각했을 때잠못잘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되나? 걱정돼서. 네, 그런 게 이제 특징이고, 이제 1번 날개를 펼친 9번들은 이제 9번이 굉장히 순수하고 어떤 넓은 이상을 갖고 있잖아요. 저희 교수님 보시면 항상 우주 얘기를 하세요. 우주의 기운이 좋을 거다. 사실 그러면 저는 3번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기 때문에, 교수님, 우주요? 나는 우주는 감이 안 오는데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원대한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9번들 항상. 근데 거기에 어떤 1번의 원칙이 더해지는 거고, 세상을 바꾸고 싶은 에너지가 더해져서 뭔가 큰 변화를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교수님도 항상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애니어그램이 개인이 하는 공부지만 이런 개개인의 공부가 모여서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을 거다. 그 믿음으로 지금 20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누군가 봤을 때는 되게 이상적인데? 근데 그런 이상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게 이제 9랑 1번을 많이 쓰는 분들이 이제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실 수가 있고, 아무래도 8번 날개 쓰는 9번보다는 굉장히 정리정돈을 잘하고 뭔가 남 비판하는 것도 잘하고 조금 더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은 9번들이 보통 정리를 잘안 하고 이제 그렇게 정리정돈이 안된 상태로 사는 게 편안한데, 1번 날개를 쓰는 9번들은 또안 그래요. 굉장히 딱그 각을 맞춰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개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단순히 정리를 안 한다고 쟤 9번이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1번 날개를 쓰면 정리정돈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9번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기본적으로 좀 내향적이고 뭔가 판단이나 분별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뭔가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능력이 굉장히 좋은데 무언가를 비판적으로 보는 능력이 없어. 근데 1번의 날개가 더해질 때는 이제 그런 능력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9번들이 일할 때는 의식적으로 1번 날개를 많이 쓴대요. 왜냐면은 그냥 일할 때는 뭔가 체계적이고 정리정돈도 해야 되고 뭔가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1번 날개를 많이 쓴다고 하고요. 그래서 좀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쓰죠.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지금 여러 가지를 신경 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 프린트도 하나 저보고 갖다 주라 그러고, 교재는 뭐 다다음 주에 사라 그러라 그러고, 뭐 카드도 뭐 하시기로 했다면서요. 이제 저희 교수님이 9번 유형인데 이제 1번 날개를 쓰니까 저희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강사들이 신경 안 쓰는 부분까지도 계속 신경을 써서 전체적으로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9번들이 상담자로서 좋은 자질을 많이 갖고 있다 하는 게, 누군가의 얘기를 굉장히 분별 없이 수용을 잘하다 보니까 상담자가 되면 참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9번이 근데 평소에 좀 게으르잖아요.
근데 이제 1번 날개를 쓰는 9번들은 이제 일할 때는 또 절대 지각하거나 뭔가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을 보이지만 자기가 공부하러 갈 때는 반대로 지각도 한다는 거. 1번은 자기가, 진짜 1번은요, 자기가 강의하러 갈 때나 자기가 공부하러 갈 때나 지각을 안 해요. 진짜 1번은. 근데 1번의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9번은 내가 일할 때는 지각을 안 해야 된다는 원칙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내가 공부하러 갈 때는 어때요? 그냥, 나 지각해도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에너지를 써도.